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 양당은 공천 작업 마무리에 한창입니다. 네, 관련해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이인정 기자, 오늘도 양당 모두 경선 발표 일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늘 오후 경선 결과 발표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10군데 경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데 현역이 포함된 지역이 여럿 있습니다. 경기 하남 갑에 도전하는 친윤 이용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의 경북 안동 예천 경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던 서울 중성동을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의 결선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오늘부터 사흘간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면접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497명으로 주요 인사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한지아,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등 전현직 지도부와 영입 인재인 사격 황제 진종호 전 선수가 공천 신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저녁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광주 서구갑 송각석 의원과 충북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의 생환 여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에 속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았던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추천할 20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코미디언 서승만 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 1번을 받은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날 전 운영위원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 이력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사회 측에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들의 행보도 알려주시죠. 네, 여야 모두 본선거 채비를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험지인 수도권에 공을 들이고 있고 내홍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민주당은 한 발 먼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찾아 험지 공략에 나섰습니다.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 실천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쓰리톱 체제로 선대위의 첫 발을 뗐습니다. 공천 파동 국면을 넘어서기 위한 통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유권자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동선대위원장과 각종 위원장을 합치면 2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의 대규모 캠프로 구성, 일찌감치 본선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